종합개발 사업 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한테 그 설명해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골프장 하나 짓고 그 다음엔 하나도 이제 하지를 않아서 쭉 밀어오다가 결국에는 또 사업자까지 경영이 부실해서 이제 법정 관리 가고 사업자가 그 과정에서도 변경되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체 부지가 한 120만 평에서 한 13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중에 사업한 거는 골프장 하나뿐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한라에서는 이제 메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매각해버리면 나머지 개발되지 아니한 땅만 남게 되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. 쉽게 말하면 이제 알짜배기는 가지고 팔아버리고 아무도 개발되지 않은 것만 남겨놓으면 누가 와서 이거 개발을 할 것이며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. 이거는 잘못 오해하면 뭐 오해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땅 장사로 또 오해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아까 강력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한라는 뭐 문제는 없다. 팔는 거 팔겠다고 하는 것도 맞다고 인정했고요. 다음에서 와서 실사하는 것도 다 맞다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처럼 그건 아니다 했는데 제가 몇 가지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. 그러면 이거 그 사람이 사면 권리관계를 가져갈 거 아니냐. 맞다는 얘기예요. 어쨌든 우리로서는 일이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. 네. 골프장 살려놓고 메인 사업은 나머지 부대 사업들을 투자 유치하는 것이어야지 하나도 해오지도 않냐고 이거 이신걸 팔아볼게 넣으면 이거야말로 무슨 땅 장사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허벌판 만들어가지고 누가 이거 놔두고 별 말을 해도 말 이건 안 되는 말 아닙니까? 뭐 전체를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네. 부분적인 허가는 불가하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 해줄 수 없다 이거죠? 해줄 수 없는 게 뭐 들어온 게 없는 거라 얘기 말씀드릴 게 없죠. 다음 원론적으로는 약간 부분적인 허가는 불가능합니다. 불허하겠다. 그럼 130만 평을 몰아서 개발하는 게 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사업 승인이죠. 전체에 대한 사업 승인에는 따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렇죠.